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KMDF에서 특별히 플러그 앤 플레이나 파워 쪽 가장 기본적인 어떤 코드를 넣으면서 그와 관련돼서 전원 절전 모드, 뭐 전원 상태가 바뀌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코드들에 대한 간단한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KMDF 안에서 우리가 PMP나 파워 쪽을 조금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KMDF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알아두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을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6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PMP 파워와 관련된 이벤트 콜백 함수들에 대한 조금 상세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가지의 어떤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네 가지 함수는 우리가 PMP나 파워 관련된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데 사용되는 함수들이에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들이 어떤 함수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것이고, 아무래도 항상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세련된 드라이버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PPT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자료를 좀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PMP 파워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네 가지의 함수들은 어떤 함수들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WDF 디바이스 이닛 set pmp power event callbacks, 그리고 wdf device init set power policy event callbacks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들은 공통점이 여기가 device init이죠. 그러니까 우리 device init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알고 있어야만 쓸수 있는 함수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WDF device assign S0 idle settings. 이거는 지난번 우리 실습에서도 사용한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WDF device assign SX wake settings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가지의 파워나 또는 PMP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이런 함수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WDF device init set power policy event callbacks라는 함수가 있어요. 의미 그대로 보자면 파워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콜백을 등록하는 함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처럼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첫 번째 인자인 device init은 우리 device 오브젝트를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설계도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이닛이라는 구조체만 있으면 이 함수를 쓰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등록하는 콜백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쓸모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별표 체크한 거,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으로 별표로 표시를 하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콜백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이벤트 디바이스 D0 엔트리, 이벤트 디바이스 D0 엑시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실습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PCI 카드나 USB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리페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릴리즈 하드웨어, 이런 함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벤트 콜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WDF 드라이버는 원래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호출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프리페 하드웨어나 릴리즈 하드웨어는 우리 리소스가 준비되었을 때, 또 리소스가 이제 반납이 될 때, 이럴 때 호출되는 대표적인 함수가 되겠죠. 보통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 초반에 호출되는 함수가 프리페 하드웨어고, 디바이스 스택이 해체될 때, 제거가 될때 호출되는 함수가 릴리즈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PNP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나머지 함수, 이 D0 엑시트와 D0의 엔트리와 엑시트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우리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가 D0 상태로 들어갈 때 D0 엔트리가 호출되고, D0 상태를 벗어날 때, 뭐 D1이나 D2, D3로 빠져나갈 때, 이럴 때 D0 엑시트라는 함수가 호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이제 특별히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셀프 매니지드 IO라는 것도 있는데요. 셀프 매니지드 IO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셀프 매니지드 IO를 다섯 가지 콜백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애들은 조금 더 상세한 어떤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시고 D0 엔트리, D0 엑시트만 썼다 그랬을 때는 좀큰 그림에서 그냥 D0 상태를 벗어날 때, D0 상태에 들어올 때 이런 상황만 알수 있다면, 반면에 이렇게 다섯 가지 콜백 함수를 더 등록을 하심으로써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단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상세한 단계 때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셀프 매니지드 IO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 등록을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셀프 매니지드 IO가 가장 이제 생소한 그런 함수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번 파트에서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함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아래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서 등록하셨던 프리페 하드웨어가 맨 먼저 호출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페 하드웨어가 호출되면서 처음에 장치가 인식될 때,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고 나서 바로 프리페 하드웨어라는 함수가, 이벤트 함수가 호출돼요. 그때 우리는 버스 리소스, 버스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지금부터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제공해준 리소스를 이제 준비하는 작업. 그래서 보통 PCI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바, 그죠? 바 1, 바 2, 바 0, 이런 카드에 접근하는 그런 메모리 어드레스를 취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 프리페 하드웨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프리페 하드웨어는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딱한 번밖에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디바이스 스택이 완전히 해체가 되야만 나중에 다시 조립될 때또 프리페 하드웨어가 호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0 엔트리. 우리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가 D0로 진입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디바이스 스택이 처음 형성이 되면 이렇게 먼저 프리페 하드웨어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D0 엔트리가 호출이 돼요. 그런데 셀프 매니지드 IO 콜백까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또 이런 함수가 호출됩니다. 바로 이벤트 디바이스 셀프 매니지드 IO 이닛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함수는 마치 프리페어 하드웨어처럼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될 때딱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D0 엔트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후에 들어온 D0 엔트리에서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만 디바이스가 생성될 때, 즉 스택이 생성될 때단한 번만 호출되는 함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는 작업은, 리소스는 리소스인데 우리 드라이버가 사용하기 위해서 커스텀하게 준비해야 되는 리소스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타이머, 메모리,
이벤트 이런 것들 필요한 리소스를 또 별도로 준비하는 작업들이 이곳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호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하죠? 여기서는. 자, 앞에서 보셨던 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쓰는 대표적인 함수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의 D0가 벗어날 때 호출되는 게 D0 엑시시라는 함수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은,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크게 장치가 제거되는 경우, 또는 서프라이즈 리무벌 되는 경우, 또는 전원 상태가 D0를 벗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 리소스가 반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리소스가 반납이 된다? 그건 이제 장치가 제거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서프라이즈 제거와 이 두 가지를 일단 별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MS 문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제거될 때 또는 디바이스의 리소스가 반납이 될 때 또 그 다음에 D0 상태를 벗어날 때 하여튼 이런 경우에 그 전에 먼저 호출이 되는 함수가 있다는 게 일단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바로 self-managed IO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다면 요 바로 전에 호출이 돼요. 요 self-managed IO suspend라는 함수가 그럼 이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self-managed IO와 관련된 어떤 작업이 있었다면 그 작업을 중지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중지해라. 그리고 나면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원 상태가 D0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우리가 suspend 되거나 우리 디바이스가 뭐 idle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빠져나간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디젤 엔트리가 호출되겠죠. 자,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젤 엔트리가 호출된다고 해서 항상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호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던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디젤 엔트리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self-managed IO restart라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restart.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서프라이즈 리무벌이나 아니면은 릴리즈 하드웨어와 같이 디바이스 트랙이 완전히 반납되고 제거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self-managed IO flush와 self-managed IO cleanup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flush라는 함수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self-managed IO와 관련된 작업들이 있었다면 그 작업을 모두 취소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IO cleanup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IOINIT이라는 함수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IOINIT에서 우리가 버스 리소스가 아니라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커스터멀 리소스를 준비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그 작업을 이제 반납해야 된다. 리소스를 반납하는 작업을 바로 IO CLEANUP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self-managed IO와 관련된 이벤트 콜백과 그 밖의 콜백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호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lf-managed IO는 없으면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히 동작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함수들이 언제 호출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벤트 콜백 함수 등록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WDF device init set power plus event callbacks 라는 함수가 있어요. set power plus event callbacks 이거하고 앞에 함수와 비교해 볼까요? 아이고 이거 못하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함수 이름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네. set pmp power event callbacks 였네요. 네, 이거 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t power plus event callbacks라는 함수도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콜백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안에 설명이 나와 있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S0 idle 상태에서 시스템을 우리가 깨울 때 또는 디바이스를 깨울 때 사용되는 이 세 가지 event callback 함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0가 아닌 상태 S1, S2, S3 이와 같이 슬립 상태, 그런 상태를 깨울 때에
디바이스를 깨우거나 시스템을 깨울 때 이때 사용되는 콜백 함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SLID들과 SXID들을 뭐 크게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개발할 때는 큰 차이는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출되는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호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S0 아이들은 우리가 유휴 상태, 디바이스 유휴 상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모든 스탠바이 이와 같이 시스템은 슬립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S0를 유지하는데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만 저전력으로 빠지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일 때 주로 디바이스 쪽에서 웨이크업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자체가 슬립에 들어갔어요. 하이버네이션이나 슬립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디바이스가 그 슬립된 윈도우 시스템을 깨울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콜백들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웨이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WDM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KMDF나 UMDF 같은 프레임워크로 넘어오게 되면 WDF 프레임워크 자체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다,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잠깐 우리가 복습도 할겸 예전에 배웠던 WDM 드라이버 시절에 우리 웨이크업이라는 거와 관련된 작업을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복잡하게 구성하면 그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스택은 딸랑 두 개. 그러니까 FDO하고 PDO. 펑션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와 버스 드라이버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 두 개만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어퍼 필터, 로어 필터 이런 거는 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 화살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스템이, 평상시에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파워 플러시 오너가 파워 매니저라고 할수 있는데 시스템 파워 플러시 오너인 파워 매니저가 우리 디바이스 스택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1번. 뭐라고 명령을 줬냐면, 오른쪽을 볼까요? IRP-F 파워. 어떤 파워 상태로 진입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S0에서 S3 상태로 진입을 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윈도우 시스템 파워 매니저가 슬립 상태로 들어갈 거니까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도 지원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S0에서 S3로 이제 빠지는 거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우리가 혹시 웨이크업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 스택이, 요 S3로 빠진 다음에 웨이크업이 가능하다면, 그 웨이크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웨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면, 즉 S0에서 S3로 들어가도 우리는 웨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웨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2번과 같이 마이너 웨이트 웨이크라고 하는 IRP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마이너 웨이트 웨이크라는 IRP를 만들어서 그 IRP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과정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버스 드라이버가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드라이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리무트 웨이크업 신호를 받아서 깨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이 IRP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IRP는 보냈다고 해서 바로 컴플리트가 되는 IRP가 절대로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이 IRP는 펜딩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컴플리트가 되냐면 나중에 디바이스가 깨어날 때, 웨이크업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버스 드라이버가 이 IRP를 탁 끼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번 과정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2번까지 내려간 상태로 4번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3번. 자, 웨이트 웨이크, 자, 셋 파워라는 걸 실제로 보내죠? 아마이너 셋 파워. 그래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디바이스가 D3 상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D0에서 D3로. USB 같은 경우는 D0에서 D2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의 디바이스 상태에 적당한 디바이스 전원 상태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정보들은 분명히 이 시스템 파워 정책에 따른 디바이스 파워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 그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IRP 마이너 쿼리 캐퍼빌리티스라고 하는 마이너 펑션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그 릴레이션에 관련된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참조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3로 가려면 D3로 가야 되는지, S3로 갈 때는 우리가 D2로 가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보면서 이제 적당하게 우리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 드라이버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오너라고 부르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시면, 먼저 1번, 윈도우가 지금 슬립에 들어가려고 한다. 자, 2번, 그러니 우리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에게 웨이트웨이크라는 IRP를 보낸다. 당장은 컴플리트 되지 않겠지만, 그런 다음에 바로 3번, 자, 세파워 명령을 통해서 버스에게 우리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를 D3로 바꾸자라는 명령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원 상태가 이제 D3로 빠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웨이크업 신호가 딱 들어오면 그때 바로 요 웨이트웨이크 IRP가 컴플리트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4번 과정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될것 같습니까? 5번 과정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5번은 바로 다시 IRP-SET POWER라는 명령을 통해서 D3에서 D0로 돌아오게끔 버스 드라이버는 이렇게 우리 펑션 드라이버는 버스 드라이버에게 5번이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장치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으면 다시 원래 우리 버스의 전원 상태를 D0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이 5번이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런 내용들은 WDM 드라이버로 만약 여러분들이 펑션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 WDF 드라이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WDF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WDF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느냐면, 자, IRP 마이너 웨이트 웨이크라는 바로 요 보이시죠? IRP 마이너 웨이트 웨이크라는 이 명령어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직접 프레임워크가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웨이트메이크라는 명령을 보내요. 그러면 그 IRP는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이제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는데, 뭐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함수입니다. 이벤트 디바이스 arm wake from SX 또는 이벤트 디바이스 arm wake from SX with region 이런 함수들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앞에서 우리 보셨던 여기 있는 함수죠? 이 함수. 그리고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무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장을 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리무트웨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디바이스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준비 상태를 우리가 혹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런 함수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웨이크업을 할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전원을 떨어뜨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 작업이 완성이 되면 바로 D0 엑시트. 아, 우리의 버스의 전원 상태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웨이트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일정 시간 이후에 갑자기 깨어나게 되면, 자, 어떤 함수가 호출됩니까? Event device wake from SX triggered라는 함수가 호출돼요. 이벤트 함수가.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스로부터 웨이크업 신호가 전달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도 알려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 이제 D0 엔터, 이제 버스의 상태가 D0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면 디스암, 그렇죠? 디스암.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작업의 반대 작업을 이제 해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디바이스 디스암 웨이크 프롬 SX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준비하고 계시면 웨이트웨이크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WDM 드라이버 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PPO라는 이유로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코드 형태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해봤던 내용이어서 비슷한 내용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파라미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파라미터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 아이들 캡스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 캡스라는 파라미터는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죠. 아이디 캡스. 아이디 캡스는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idle cannot wake from S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제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나는 시스템을 깨우는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디바이스를 깨우는 기능도 없고, 시스템을 깨우는 기능도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idle cannot wake from S0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시스템을 깨울 수 있다. 그럴 때 쓰게 되는데, 특별히 USB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Idle can wake from S0라는 걸쓸 수가 Selective Suspend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USB Selective Suspend라는 요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저전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리무트 웨이크업을 지원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리무트 웨이크업 기능은 없는데 저전력만 지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끼울 수 있는 기능이 없이 USB가 그냥 저전력만 지원한다. 그럴 때는 맨 위에 있는 idle cannot wake from S0를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추가된 내용 중에 보면 요 idle timer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요 idle timer 타입을 보통은 드라이버 매니지드 idle timeout에서 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알아서 시간 설정을 하겠다. 내가 아이들 타임을 얼마 정도를 줄 테니까 그 시간 안에 그 어떤 명령어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면 바로 우리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를 D0에서 벗어나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버 유효 시간을 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보면 우리 Directed P0FX라고 하는 특별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는데, 만약에 Directed P0FX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한다면 WDM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내장을 시키고 함수를 호출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WDF 드라이버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 타이머 타입이라고 하는 이 필드를 시스템 매니지드 아이들 타이머 또는 시스템 매니지드 아이들 타이머 위드 힌트 둘 중에 어느 한 값을 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이 Directed P0FX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레퍼런스 되어 있는 MS 사이트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최근에 오픈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곳에 보면 좀 자세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요즘 이제 모던 스탠바이 같은 경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모던 스탠바이 플랫폼에서 모던 스탠바이가 지원되는 플랫폼에서 시스템이 전원 절전 모드로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가지게 되냐면, 딱 기존에 있는 우리가 어땠어요? 기존에는 슬립에 들어갈 때만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가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슬립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전원 상태가 떨어져요. 디바이스의 전원 상태가. 윈도우는 슬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디바이스만 저전력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스탠바이에서는 드라이버에게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없고,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모던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디바이스 스택에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해서 그 상태를 이제 OS가 딱 쳐다보고 D3로 갔거나 또는 D2로 갔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오케이, 난 지금 너는 저전력으로 들어와도 괜찮겠구나 하고 얘는 저전력으로 지원이 되는 장치다 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모던 스탠바이 플랫폼을 들어갈 수 있는 앱, 모든 스탠바이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고민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Directed P0FX를 지원하겠다라고 세팅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바이스의 상태가 D3나 D0 상태로만 들어가면 D2 상태로만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 없이 저전력 상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스탠바이 플랫폼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화면이 이제 꺼진다든지 화면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 참 편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윈도우즈에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나 오디오 드라이버 뭐 이런 특별한 장치에서 이런 모던 스탠바이 지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뭐 반드시 지원할 일은 없지만 모든 스탠바이 플랫폼에서 특별히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이런 플랫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시스템 메이즈드 아이들 타임아웃 또는 시스템 메이즈드 아이들 타임아웃 위드 힌트라고 하는 이런 값을 사용해서 아이들 세팅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Directed P0 FX와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할 때, 수집할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수집이 가능하다,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쓰시게 되면 이후에 다른 작업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걸 쓰지 않는 경우에는 또이 모든 스탠바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DirectFX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함수 하나를 또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팅을 하실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필요 없이 드라이버를 대신해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드라이버를 대신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알아서 처리를 함으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파라미터만 적당하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 모든 스탠바이 플랫폼을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번 위에 있는 레퍼런스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WDF Device Assign SX Wake Setting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말 그대로 SX 아이들, S0 아이들이 아니고 SX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슬립 상태에 들어갔어요. 윈도우 시스템이 슬립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걸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여기 나와 있듯이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시스템을 깨울 수 있는 가장 깊은 딥스트라고 해서 가장 깊은 디바이스 전원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좀 재미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자식 장치가 있는 부모 장치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자식들이 모두 만약에 웨이크를 할수 있도록 아밍이 다 됐다, 다 무장이 됐다라고 하면, 그럴 때 나도 이제 암 콜백이 호출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암 콜백이 호출되는 조건을, 내가 호출될 조건을 자식들이 암이 다 되면 나도 암이 호출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속성들을 여기서 기록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바로 요 부분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 set power plus event callbacks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암이라는 콜백을 등록을 시켰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암을 콜백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다 암이 콜백이 등록이 돼서 걔네들이 다 암이 됐다면,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암 호출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콜백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벤트 콜백 함수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웨이크업과 관련된 요 웨이크 세팅스라는 함수도 쓰셔야 되는 거죠. 같이 어우러지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부모 장치가 혹시 깨어났을 때 자식 장치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인가, 뭐 이런 필드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들은 대체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뭔가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 보통은 이런 코드를 다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벤트 콜백 함수를. 아주 중요한 앞에 보셨던 프리페어 하드웨어나 릴리즈 하드웨어, 디제로 엔터, 디제로 엑시트 네 가지로 충분한 이벤트 콜백 처리가 대부분 다 가능한데, 간혹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디바이스가 윈도우 시스템을 깨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되는 디바이스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웨이크업과 관련된 콜백들을 등록하시고 세팅도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WDF에서 사용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레임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WDFQ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배우셔야 되고, 이제 그 외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PCI 드라이버나 USB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런 이제 예제까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지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